안녕하세요. 아트 아크입니다. 오늘은 패킹 니즈를 스케치부터 수채화까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종이에 옮기고요. 방법은 그림을 옮기는 동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옮긴 후 붓펜으로 얇고 두꺼운 느낌을 살려서 그려줍니다. 다 그리지 마시고 일부분만 해주세요. 연필로 디테일한 부분을 해줍니다. 연하게 하려면 2B를, 진하게 하려면 2B 혹은 그 이상을 사용해주세요. 콘테는 단단한 숲을 연필 형태로 만든 거로 보시면 되는데요. 잘 문질러 줄 수 있으니까 어두운 부분 최소한만 해주세요. 손에 휴지나 부드러운 천을 대고 문질러 펴주거나 작은 부분을 해야 될 때는 종이를 단단하게 말아 만든 찰필로 문질러 줍니다. 패키니즈는 얼굴이 특징적이니까 얼굴만 그리겠습니다. 사다리꼴로 얼굴 부분을 잡아줍니다. 잡아준 부분 안에서 얼굴을 그려줍니다. 저는 조금 더 귀엽게 하기 위해 강아지처럼 그려볼게요. 강아지처럼 그리기 위해서는 눈, 코, 입이 더욱 가까이 모여있고 머리가 차지하는 비중을 더욱 크게 그리면 됩니다. 얼굴은 납작하고 코는 눌려서 정면에서 봤을 때 눈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개의 코는 세모난데 가운데에 선이 있고 양옆에 콧구멍이 있습니다. 밑으로 휘어진 선이 그 콧구멍에 연결되어 있고요. 코 아래에 조금 긴 인중이 있고 입은 해하고 벌려져서 핑크빛 혓바닥이 보이네요. 벌려진 입 모양이 웃는 것처럼 보입니다. 입꼬리 끝을 살짝 올려주세요. 눈은 동그랗고 튀어나와 있지만 코는 짧고 얼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도 털 때문에 정면에서 눈을 조금 가리는데요. 그래서 눈 앞머리는 뾰족하게 보입니다. 동그란 눈 위에 털은 휘어져 내려오고요. 머리 위로 털이 좀 떠서 봉긋하네요. 사진에선 강아지가 온통 하얘서 얼굴과 귀의 차이가 안 보이지만 스케치에서는 만들어 그려줍니다. 짧은 땅콩처럼 털이 볼록 튀어나온 모양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귀 털은 직선으로 쭉 내려와 밑으로 퍼져 있네요. 패키니즈를 그리실 땐 꼭 납작한 얼굴과 튀어나온 눈 그리고 납작한 코를 신경 써서 그려주세요. 깨끗한 붓과 물로 종이에 물칠을 해줍니다. 스프레이로 해도 되는데요. 강아지 얼굴 부분만 발라줄 거니까 붓으로 해주겠습니다. 배경은 채색하지 않고 흰 강아지를 그리니까 강아지의 색을 조금 더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세요. 너무 하얗게 남겨두면 배경과 강아지의 차이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사진은 밝게 조명을 사용해서 찍은 것 같은데 너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잘 안 보이니 색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패키니즈는 고대 중국 왕실에서부터 기르던 몸집이 작은 애완견인데요. 마르기 전에 회색 털 부분을 해줍니다. 그냥 검정색을 찍어서 쓰지 마시고요. 남색과 붉은 갈색을 섞어서 만든 검정색에 물을 조금 대주면 회색이 됩니다. 조금 더 그림자 같은 느낌이 있으면 좋겠네요. 보라색과 푸른색을 섞어서 주둥이의 명언과 귓속, 동그란 얼굴에 그림자를 해줍니다. 배경은 채색하지 않고 흰 강아지를 그리니까 강아지의 색을 조금 더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서 그려주세요. 너무 하얗게 남겨두면 배경과 강아지의 차이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물기가 사라지기 전에 해야 색이 잘 섞입니다. 좀 진하다 싶은 색으로 콕콕 찍어줍니다. 물기 때문에 색이 퍼지다 보면 원하는 부분보다 더 넓게 퍼질 수도 있으니 조금씩 하세요. 계속해서 만든 검정색에 남색을 조금 더 넣어서 푸른기 도는 색을 물을 추가하는 식으로 강아지 털의 명암을 잡을 색을 만듭니다. 사진에는 그림자도 안 보이지만 회색으로 그림자를 해줍니다. 그림자를 넣어주면 거리감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얇게 털을 표현해주듯이 선을 부드럽게 써주세요. 너무 직선이면 강아지 털 같지 않겠죠? 사진상에는 눈 사이에 그림자가 지는 부분은 없지만 이마가 동그랗고 튀어나와 귀여워 보이라고 조금 넣어줬습니다. 사진에서 밝은 털 부분은 밝게 해주시고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해주시면 됩니다. 눈에 반짝이는 부분은 남겨줘서 화이트를 할 필요가 없게 합니다. 남색과 붉은 갈색을 섞어서 검정색을 만들어주는데요. 그냥 검정 물감을 찍어 쓰는 것보다 예쁜 색이 나옵니다.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나중에 다시 색을 만들면 전과 다른 색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부분적으로 색이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프랑켄슈타인도 아니고 한 강아지의 색이 전체적으로 같아야겠죠? 코와 입의 검정색도 해줍니다. 사진에서는 강아지 얼굴 아래에 그림자가 많지 않지만 몸과 얼굴의 차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넣었습니다. 마르면 색이 훨씬 밝게 나오니까 그 점을 생각해 주시면서 칠해주세요. 종이를 돌려가면서 편한 자세로 그려주세요. 꼭 한 자세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할 때는 점점 어두운 부분을 작게 그려주는 식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점점 밝은 부분을 침범하면 전체가 다 어두워지겠죠? 강아지의 털은 뼈대에 붙여서 있는 거니까 채색을 하실 때도 명암을 표현하기 위해 어두운 색으로 자꾸 침범을 하다 보면 모양이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큰 사진과 스케치를 보시면서 모양을 어그러뜨리지 않게 그려주세요. 페키니즈는 고대 중국 왕실에서부터 기르던 몸집이 작은 애완견인데요. 얼굴이 옆으로 길고 납작하고요. 두 귀와 눈 사이가 벌어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지만 몸집은 사자의 몸체를 닮았고요. 베이징을 상징하는 개라 하여 페키니즈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핑크한 혓바닥을 칠해주세요. 그림자와 혓바닥이 갈라진 선은 나중에 명암으로 그리면 됩니다. 중간 단계 스캔본입니다. 모든 개의 털 방향은 코에서 시작되는데요. 코에서 위로 올라가 머리 위로 넘어가고요. 코에서 아래면 목으로 내려갑니다. 코에서 원형으로 퍼져나가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혓바닥에 사용했던 색에 회색을 좀 섞어서 그림자에 쓸 색을 만듭니다. 혓바닥에만 쓰는 색인데요. 제일 어두워야 하는 부분에 칠해줍니다. 명암을 하실 때에는 옆에 사진이 작으니 동영상 앞에 나온 큰 사진을 보시면서 하세요. 만든 검정으로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어두운 부분을 할 때는 점점 어두운 부분을 작게 그려주는 식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점점 밝은 부분을 침범하면 전체가 다 어두워지겠죠? 제일 어두워야 하는 부분에 칠해줍니다. 명암을 하실 때에는 옆에 사진이 작으니 동영상 앞에 나온 큰 사진을 보시면서 하세요. 만든 검정으로 검정색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칠해줍니다. 특히 검정색같이 진한 색상을 쓰실 때는 손에 묻어서 종이에 막 묻히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지금은 번점 가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단계에서 불안하시다면 말렸다가 하실 수도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을 보실 때는 앞부분에 나온 큰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눈도 진한 검정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종이를 돌려가면서 편한 자세로 그려주세요. 꼭 한 자세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만든 검정색이 연하다면 물을 많이 쓰신다는 거니까 붓을 걸레에 한번 닦아서 조금의 물기만 있을 때 물감을 더 문질러서 섞어주세요. 그럼 조금 더 진해집니다.
진한 검정색으로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을 해줍니다. 그리신 그림에 따라 다 다르니까 자신의 그림을 보시면서 해야 될 부분만 해주세요. 계속해서 만든 검정이 너무 연하다면 작은 세필로 그냥 검정을 찍으셔서 조금의 부분만 해주셔도 됩니다. 이번엔 화이트 없이 끝내겠습니다. 하얀 강아지의 하얀 배경색이다 보니 눈만 하얀 부분 해주면 딱히 손댈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완성입니다. 한번 그려보시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은 다음번에 그리실 때 더욱 잘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해보세요. 다시 한번 그리실 시간이 부족하다면 스케치만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봬요.